신랑이 뭐 그런 큰 병이 있었으면 전 회사를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인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신랑이 이제 1순위인데 신랑은 제가 1순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내 생각에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아직 저희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이한테라도 관심을 쏟아서 이 아픈 걸 좀 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타격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무너진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2세 계획을 조금 쭉 안 세워봤을까?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계획을 가지긴 했었어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유산을 많이 했어요. 병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유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쉽게 아이를 갖고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수술하고 포기를 했죠. 저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낼 수도 없고 집착도 더 했었고 근데 계속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고통을 내가 혼자 겪는 것 같고 계속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언제 제일 외로우세요? 우선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되게 공허하거든요. 집. 제가 회사도 하루 왼쪽에 사람을 상대하고 같이 걸어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리워하는 비가 끝나고 집에 가면 되게 많이 지쳐서 가는 편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럴 때 이제 연락을 한 번씩 해요. 답이 없어요. 수업을 하느라고. 저는 답 없는 그 문자창이 계속 문자를 일단 아내가 아프셨었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더 마음이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그러셨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사실 암수술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줬을 때 좀 그날만큼은 같이 있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바로 운동하러 가셨다는 게 아마 아내분한테는 앞으로도 굉장히 쓰라린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아내가 워낙 좀 저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니까 조금은 표현을 좀 더 해주고 그런다면은 좀 한결 좋아지시지 않을까? 남편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남편분께서 관심 없는 거에는 대꾸도 안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와이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남편의 노력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